좋아요, 구독,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올바른 자세를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. 제가 목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.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반응이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를 만들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릴 텐데, 대부분의 수험생이나 직장인들이 저 이렇게 앉아서 뭐 마우스 클릭하거나 뭐 키보드 치거나 수험생이면 막 책을 쓰고 공부하거나 해서 자세가 이렇게 다 무너져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걷거나 서 있을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해 줄 수 있어야 돼요. 우리가 막 이렇게 공부하거나 이러다가도 가끔씩은 이렇게 허리도 펴고 어깨도 펴고 어깨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, 그런데 어깨를 이렇게 딱 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뭔가 과장되게 느껴지잖아요. 당장 어깨를 피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너무 좀 어색해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럴 때 꿀팁이 있는데요. 너무 이렇게 젖힐 필요 없어요. 그러니까 살짝 젖히고 밑으로 내린다고 생각하세요. 그러면 적당한 자세가 나와요. 막 너무 또 막 이렇게 밑으로 내릴 필요는 없고요. 그냥 살짝 젖힌 상태에서 아래로. 그렇죠? 어깨가 너무 젖혀졌다가도 어깨를 내리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좀 앞으로 나오게 되거든요. 그 상태가 쉽게 우리가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, 뭐 신호등 같은 데 서 있거나 걸을 때 어깨가 너무 이렇게 맨날 굽어 있는 분들은 저 어깨를 젖히고 살짝 밑으로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러워 보이는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꼭 한번 해보세요. 어깨만 살짝 내리면 돼요. 간단하죠?